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아침 7시 44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신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수요일 날은 우리가 대형 포장 조국 관련주로 대응했는데요.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대형 포장의 일봉 차트입니다. 대형 포장 일봉 갭상승에서 바로 상한가를 안착했는데요. 10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을 텐데요. 그 이후에 이런 조정을 거쳐서 오후 한 1시 반쯤 이후에 이와 같이 상한가를 안착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 미국 증시를 잠깐 보시면요. 올해 금리 인하를 3회로 전망한다. 뭐 3회로 전망해서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FED에서 이렇게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못을 박듯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동안 시장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런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FDA의 기준금리 지금 현재는 5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 뒤에 계속해서 5회 이상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지금 5.5% 기준금리가 미국 금리가 5.5%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5%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격차가 한2% 정도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ED는 기준금리를 동결함과 함께 연내 3회 이렇게 유지하겠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초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가기 때문에 3회에서 2회로 낮출 가능성까지도 얘기했는데요. 며칠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회로 이렇게 못 박듯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4월 10일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뭐한 20일 앞에 다가왔습니다. 22대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후보 등록일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있을 예정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이렇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할 건데, 여기 등록을 할 후보들 정당 기호도 결정되고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추첨해서 뽑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오늘 추총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추총 때문에 여기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것 같이 뭐 거의 5.6%대까지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뛰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홀딩스 관련해가지고요.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가지고 잠깐 보시면 오늘 계속 떨어지던 포스코 홀딩스 42만 6,500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오늘 또 오전 9시에 포스코 센터 강남에 있는 포스코 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포스코 홀딩스 지금 주총 열리면서 가장 포커스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정부에서는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이런 그 수입 농사 그 과일을 수입할 텐데요. 시장에 수입해 가지고 이제 푸는데 지금 사과 하나가 저도 며칠 전에 사서 보니까 만 원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사과가 한 개에 거의 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그 많은 가격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바나나나 오렌지로 이 과일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중가보다 한20% 정도 가격을 낮춰가지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물가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과일을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엔 또 전공의 사태, 의대 증원 어제 2,000명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를 또 달린다는 의미에서 처우개선 토론회를 오늘 개최한다 그러는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이런 전공의 또 의사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25일 날 빅5 병원에 의대 교수들도 또 사의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러한 그 봉합 수준의 어떤 그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지금 서울 기온이요, 영하는 아니고요, 영도인데 완전히 겨울 날씨입니다. 날씨는 맑지만은 꽃샘 추위가 와가지고 영도입니다. 오늘 전국에 최고 낮은 기온이 영하 4도니까 어제 또 강원도에 폭설까지 내려가지고 다시 겨울이 온 듯한데, 내일부터 또 풀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하루 잘 버티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뤼셀 개최, 벨기에 총리, IAEA 사무총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랜만에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카톡에 이 뉴스들 좀 요약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밴드 보시면 또 요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기술 원전과 관련된 이 관련주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갈 수 있고, 또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또 우진텍 그리고 한신기계 같은 이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후보 등록을 하는데 조국 관련주, 대형 포장 같은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한성 기업 같은 회사, 삼보 산업 이런 것들이 조국 관련주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 상당히 약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조국 관련주 오늘도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유에서 정상회의를 오늘 내일 하는데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SG 얼마 전에 크게 올라왔는데요. 이런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치사율이 30%대 있는 일본에서의 바이러스 STSS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엄청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데 아마 제동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 페니실린 관련주들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일본에 또 이런 여행 관련주들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일본이 또 숙박세하고 관광세 같은 거를 또 매기는 바람에 일본에 가는 인구들이 좀 여행 인원들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일본 전염병 관련주들, 이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STSS, 페니실린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국제약품이라든가 약품자 들어가는 회사, 그러니까 또 경남제약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광동제약 같은 제약, 약품 이런 이름들이 들어간 회사들이 좀 움직일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삼성전자 주총 열리면서 5.6%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 APEC 반도체 패키지 관련주하고 시그네틱스 반도체 또 패키징 관련주입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두 종목이 우리 관심주인데요. 어제같이 관심주 말씀드리고서도 8시 40분 이후에 또 예상 체결 등락률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보고 종목이 좀 바뀔 수 있어서 바뀐 종목들을 우리 제자분들한테 카톡으로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 보시고요. 또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속도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그 CXL 관련주, 엑시콘과 같은 종목이 CS 관련주입니다. CXL.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요. 이런 그 CXL 관련주, 엑시콘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조국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 어제 대형 포장 상한가 치고 올라왔고요. 여기에 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조국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움직이는 종목 한성기업이라든가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 조국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이런 움직임들 또 있습니다. 신성홀딩스 어제 조국 관련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단기 과열 예고 떠 있습니다. 이런 단기 과열 예고 표시들 공부하는 방법이 불금봉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로봇 관련해서요. 삼성전자가 주총리를 맞이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로봇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요. 아주 크게 올라오진 않았고 지금 또 HLB 같은 경우에 완전히 고점에서 고가놀이 구간에 있는데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DSS 일본 전염병과 반도체 CXL 그리고 조국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와 같은 또 원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주시하면서 오늘 저와 함께 또 성공 투자 드리는 목요일, 화이팅하는 목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